방송국 반경 5km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동네 방송 FM 분당. 그곳에서 일하는 선후배 DJ 두 사람, 경력 1년 6개월의 베테랑 이명희 씨와 경력 3개월의 신참 신희주 씨. 노련미 넘치는 명희 씨의 아성에 8살 어린 신희주 씨가 젊은 패기와 감각으로 도전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사에서 날아온 프로그램 기획회의 공고문 한 장. 저한테 이제 또 다른 숙제가 생겼어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기획 안으로 승부를 할까? 그리고 10명 가운데 한 명. 금요일이 아닌데도 심희주 씨는 방송국에 나왔다. 이번에는 조간신문 중에서 눈에 띄는 소식들을 골라봤습니다. 친구 DJ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한 꼭지를 맡아서 출연하는 것이다. 20초 남았어요. 비록 1분을 방송해도 방송은 방송이다. 네, 여러분은 FM 90.7MHz FM 분량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클릭 검색순위 심희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클릭 검색순위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속칭 긴장감이야 여전하지만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내년 말까지도 알바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알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방송을 할 때와는 달리 이자 전액을 어린이 후원 단체에 큰 실수 한 번 없이 방송은 순조롭게 끝이 났다. 하지만 심희주 씨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지금 이게 방송하는 게 대화거든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걸 원문을 읽으면 안 되죠. 얘기를 하면서 원문을 소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요. 하고 조금 포즈를 두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 빠르더라고요. You can do that. 네. 선생님 저요. 지금 분장 스케치 맡고 있는데 뮤직 브레이크 그 타임에 제가 한번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싶어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뮤직브레이크는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희진 같은 경우는 3개월 됐으니까요 6개월 하고. 그리고 선생님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비어있는 시간에 네. 비어있는 시간을 해가지고 음악 스튜디오 성공하는 거 네. 미리미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이게 자기 방송이냐 동네 방송인데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네. 잘 해보겠습니다. 예. 사장님에게 별로 오던 얘기까지 꺼내놓은 희주씨. 잠깐이지만 긴장해가지고 막 기운이 다 빠졌어요. 희주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독특한 기획안도 내야 한다. 기획 코너를 하나 마련해야 하는 게 숙제야. 좀 새로운 거, 획기적인 거, 무슨 코너가 없을까? 아니면 뭐 사랑 고백 같은 거 있잖아. 한편 명예 씨는 자기 프로그램인 뮤직 브레이크에 들어갈 기획안을 이미 다 짰다. 제목은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를 그 변화시킨 한마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게 뭐 한편의 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스승님한테 들은 한마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그 말 한마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다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회의 시간에 내놓을 인터뷰 테이프까지 마련할 작정이다. 나왔어. 이리 와봐. 오래간만인데. 어제 보고 오늘 인터뷰 대상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친구. 맨날 보고 또 보고 싶어서 큰일 났네. 응?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왔는데? 그 5분짜리 그 코너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뭐 나를 뭐 변화시킨 한마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냥 그런 것보다 그냥 학교 때 그 학교에서 틀어준 그 영화를 보고 거기서 나온 시를 그거 적어놓은 건 있지. 지금까지 적어놓은 게 있어? 있지. 가져가 봐요.
귀 돌릴게. 마침 메모해 놓은 글귀까지 있다니. 옛날 생각 나겠다. 이거 보면 응? 외로워. 정말 제대로 이상, 찾아왔다. 이것도 분명 노하우의 하나다. 나 편에서 보여주는 거야? 내 마음 속에 아직도 살아 있는 정말 좋아하는 시 있으면 하나 읽어줘. 그러면 괜찮지? 민경미 씨가 선택한 것은 일곱 가지 행복이라는 글귀. 안녕하세요. 저는 임해동에 사는 민경미예요.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이 됩니다. 셋째, 명랑한 언어. 행복은 누가 갖다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어때요? 좋죠?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글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 수잔 좋아요. 잭스. 수잔 잭스. 다시 영어도 발음 좋아? 인터뷰는 단번에 대성공이다. 오랜만에 남편이 일찍 귀가했다. 남편을 위해 요리 솜씨를 발휘하는 희주 씨.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 대선 씨는 아내의 방송에 대해선 적극적 지지자다. 요즘 식탁의 화제는 온통 방송 이야기다. 내가 집중이 안 된다니까. 하긴 글 쓰려고 했는데 한 두 주 쓰더니 말아버렸잖아. 이게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한 시간 딱 방송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렇지. 나중에는 술술 쓰겠지.